7월의 토끼띠 운세, 금빛 운세의 절정, 재물운과 자식운의 기적같은 호황.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생각대로 원하는 재물운이 호황세로 흘러 운수 대통하는 7월의 토끼띠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로 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999년 김효생 토끼띠는 신분과 거주지가 매일 바뀝니다. 정규직으로 올해 알을 박는 것보다는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도 있는데요. 일자리 혹은 부서가 계속 변동되어서 짐을 풀기 바쁘게 다시 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세가 나쁘냐? 그것은 아니고요. 안정적인 흐름보다는 변화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으니 오히려 길한 운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7월에는 뭐든 간에 마무리가 좋아야 합니다. 직장을 예로 들면요. 지금 다니는 곳이 아무리 막장이고 별로라도 퇴사하실 때는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것이 좋고요. 억하심정을 품고 소송을 하거나 신고를 하시면 일이 더 꼬일 수 있게 됩니다. 이직하는 직장에 소문이 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연인관계 또한 마찬가지로 헤어지실 때 악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너 같은 놈 만나라, 평생 혼자 살아라, 이런 말은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좋은 사람 만나라 덕담해 주시면 좋은데요. 그게 어렵다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헤어지십시오. 모쪼록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셔야 8월에 더욱더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7월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어서 1987년 정묘생 토끼띠는 기인을 만나 절호의 찬스를 거머쥐게 됩니다. 지금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신 분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이 운세는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계획한 일을 실행하기에 아주 좋은 운세인데요. 특히 나에게 큰 꿈을 줄 수 있는 기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인은 나의 능력을 알아보고 내가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줄 텐데요. 기인의 정체는요, 윗사람, 그 중에서도 부모님의 원조로 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도움을 받아서 창출한 수익은 철저히 분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하신다면요, 일종의 투자를 받은 거니까 부모님께 지분을 얼마 드리겠다고 미리 결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돈, 계약, 숫자에 있어서는 칼같이 그어두는 게 현명하니까요. 미리 협상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러나 만약 투자비나 창업 계획이 일절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가능한 규모를 줄이시고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당장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좋은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7월에는 편재운이 들어옵니다. 편재운이란 꽁돈, 보상금, 지원금, 투자로 얻는 수익을 말하는데요. 주식, 펀드, 비트코인 이런 것들에 투자하시면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한 달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돈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1975년 을묘생 토끼띠는 금빛 호황세를 맞습니다. 일감이 늘어나니 현금이 계속 들어오고 주변에서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안정세를 제대로 타서 나를 지원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만약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믿을만한 직원이 있어서 든든하실 겁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오고 단골은 늘어나고 아랫사람은 두 명 몫을 해내니 그야말로 호황이네요. 특히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 주관에 따라 결정하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회하는데 시간을 오래 쓰지 마십시오. 그때 투자하지 말 걸 혹은 그때 투자할 걸 이런 생각으로 시간을 썩히면 그것이 또 큰 손해로 돌아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항상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또한 7월은 편관이 들어오는데요. 이번 편관은 고난과 역경을 뜻합니다. 하지만 편관을 잘만 극복하면 아주 커다란 편재운을 물고 들어옵니다. 즉 한 번의 이기를 잘 극복하면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7월에 비즈니스에서 조심하셔야 할 것이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세금입니다. 갑작스럽게 수익이 상승하니 세금이 살짝 꼬입니다. 내가 몰라서 생기는 문제이니까 사전에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참고로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하고 부가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꼭 세금이 아니더라도 7월에는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씩 놓칠 수 있는데요. 사업의 대표로서 월급받는 직장인으로서 대출을 낸 가장으로서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이어서 1963년 개묘생 토끼띠는 도둑과 싸워야 하는 운세입니다. 7월에는 내 것을 훔치려는 도둑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훔치는 것은 내 돈, 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 대한 흉한 소문을 내어 평판을 깎아내리거나 대놓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데요. 나의 성품과 판단력을 시험하는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활히 사고를 넘기시려면 직접 싸우지 말고 남에게 맡기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차 사고가 나면 당사자와 싸울 필요 없이 보험사에 맡기시고요. 누가 내 사업장을 신고한다면 굳이 두 눈을 부릅뜨고 신고자를 찾지 마시고요. 그냥 기관의 중재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어서 1951년 신묘생 토끼띠는 인생사 세옹지마 호사 담화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는 하나 그만큼 흉한 일도 간간이 찾아오는데요. 을묘생과 마찬가지로 세금 같은 법적 문제를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본래 생전 처음 보는 사람보다는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무서운 법인데요. 7월에는 아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100%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동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계약도 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만약 투자하시면 돈, 시간, 사람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허풍이 심한 사람은 돈도 돌아보지 말고 관계를 끊으십시오. 이렇게만 하시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흉한 인연을 모두 정리하고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7월에는 몸이 무겁고 쉽게 피곤해지기 때문에 인연을 정리하시더라도 새로운 일을 버리기보다는 가능한 휴식하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